갑자기 충동적으로 둘이서 캠핑을 가기로 했어요. 둘이 가는데 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들 어떻게 이렇게 컴팩트하게 다닐 수가 있는지. 유튜브에서 본 것도 보단 더 많이 나나 봐. 포스트 아직 안 했을 거야. 눌러. 동그란 걸 눌러. 저절로 다쳤어. 다들려고 놀래려고 했는데 저절로 다쳤어. 가자. 자. 아우 좁아. 좁다. 받는다. 어. 뒷자리를 폴딩해서 이렇게 평탄화가 됐고요. 엄청 간단하죠. 예쁘게 만들어줘.
맛있겠다. 잘 먹을게. 맛있겠다. 맛있어. 근데 너무 뜨거워. 그러고 너무 좋아. 이거 먹고 바로 고기도 구워야겠다. 응. 그냥 물같이 생겼지만 맛이 따로 있어. 엄마는 맥주같이 생겼지만 알코올이 없어. 맛있다, 그치? 응. 이렇게 쏜다. 응. 항문 조심해. 응. 엄마는 요리사. 떨어뜨릴 것 같아. 고기가 딱딱해서 잘 들어줘. 오, 떨어뜨릴 뻔했다, 여기다. 우와. 개 발자국 있어. 아. 이거를 파는데. 어. 넣잖아? 물체로 바뀌어. 조심해. 손 안 다치게 조심해.
뭐야? 안 돼! 똑똑똑똑똑똑똑. 짠! 맛있다. 어? 밥이랑 같이 들어있었네? 응. 예전 캠핑 엄청 막 밝고 그랬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스피커도 챙겨왔지요. 흘러내려. 내 건이 이렇게 돼. 사실 엄마는 마시멜로 두 개 했어. 뭐야? 밤새 이슬에 젖으면 안 되는 것들은 이쪽 그늘막 텐트에 다 넣었어요. 이제 차에 들어가서 잘 거예요. 당진에서 99% 충전해서 와서 지금 79% 남았거든요. 이제 내일 아침까지 캠핑 모드로 계속 켜놓을 생각인데 지금 온도는 23도로 세팅되어 있고 내일 아침에 몇 퍼센트 남았을지 되게 기대되네요. 이 차의 캠핑 모드가 과연 어느 정도로 유용할지 내일 아침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조기 세팅에 캠핑 모드가 따로 있어요. 소리 되게 좋다.
제가 요새 계속 잠이 잘안 와가지고 불면증인가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캠핑을 왔더니 너무 졸려요. 밖에 나와서 계속 움직였더니 거의 한 새벽 3시 정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빨리 자야겠어요. 엄청 푹잘것 같아요. 다 했어? 응. 빨리 자자. 어디 있더라? 뭐 읽을 거야? 있다.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4월이면 진들레 향기, 밀익는 5월이면 보리내 음새. 굿모닝. 계란이 밑으로 내려갔어. 기분이 뭔가 이상하지. 또? 칼로 잘라? 여긴 잘라서 버리게 탔어. 이거 그거 같다. 쳐서. 오이. 보여줘봐. 어떻게 됐어? 와!
이번에는 식빵을 엄마가 가운데를 꾹꾹 눌렀어. 아까는 그냥 납작하면서? 그래? 왜냐면은 더 빡빡 쓰는 게 더 좋은 거잖아? 좀 그만해. 우리 마지막. 바이바이. 집에 가고 싶어. 알았어. 안 돼, 나 아직 안 돼. 아이, 정말.